삼손은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낼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은 시작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시작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묵상하면서 삼손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으로부터 나시린의 비밀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의 무릎에 깊이 잠들어 있던 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깨어난 삼손이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은 자신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맨손으로 젊은 사자 입을 찢고 나귀 특표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자 그는 시체와 같은 인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 선자는 이는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으로도 아니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떤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비참한 최후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힘을 당했습니다. 두 눈이 뽑힘을 당했어요. 2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나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두 눈이 뽑힌 삼손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어둠 가운데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넛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게 됐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넛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삼손은요, 넛줄에 매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맷돌을 돌리는 일은 소나 낙이나 하는 일입니다. 소나 낙이나 하는 그 일을 삼손이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삼손이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닫힌 것들도 열리고 묶인 것들도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시자 삼손은 도리어 묶임을 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도 자유분방하게 인생을 살았던 삼손이 이제는 넛줄에 묶여서 차가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신이 자기들의 원수인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 방백들과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이 포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바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인 다곤이 우리의 손에 삼손을 넘겨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 자기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준 그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그 다곤 신에게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희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몇 명 정도의 백성이 뭐냐면 27절에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의 마음은 괴롭고 그들의 마음은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야 우리끼리 놀지 말고 우리끼리 제사만 드리지 말고 저 옥에 있는 삼손을 끌어내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재주를 부리게 하자는 거예요. 재주가 뭐예요? 노래하면서 춤추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은요 감옥에서 끌려나와가지고 다곤 신전의 한가운데서 광대처럼 억지로라도 웃음을 보이면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며 뛰놀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삼손이 그들을 조롱했거든요. 어떻게 조롱했어요? 이 바로 가사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사에 들어오는 성문, 그 엄청난 성문을 뽑아들고 헤브론 산까지 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도록 했단 말이에요. 한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했던 그 땅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 가사의 땅에서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실인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호령했던 영웅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는 노리개감이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삼손이 다곤 신전의 신상 아래서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신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될 사사인 자신이 이렇게 다곤의 신전에 끌려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며 희롱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삼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조롱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에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치욕과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그의 마음은 끓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희롱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아서 머리를 깎이울 때보다도 두 눈이 뽑힘을 당하여 맷돌을 돌리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나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 나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의 넘어짐과 실패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어둠의 영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릇 행하여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는 핍박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결박을 당하고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그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두 눈을 뽑힌 삼손이 자기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자기를 기둥 사이에 두 기둥 사이에 홀로 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둥 사이에 기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잠시 기대어 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삼손은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신에도 태어났고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기도하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두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언제였습니까? 낙이 특별로 천명을 죽이고 심히 목이 말라서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무슨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에나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다곤 신전에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주를 부리면서 희롱을 당하는 그 순간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왜? 왜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냐면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는 거죠. 자, 누구에게 기도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랬어.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는데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된 주인,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삼손이 비로소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지 않았어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한 번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으며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 나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때늦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일찍이 삼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권을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면, 삼손은 이렇게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이방 신전에 끌려 나와서 재롱을 떠는 희롱을 당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되심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아닌 예수님의 그 주권적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생각하옵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직역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은혜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삼손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늦게나마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회개하고 돌아와 부르짖는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신앙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삼손이 말하는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평생의 원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삼손은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블레셋이 자기 인생을 실패자로 만든 나의 원수이고 우리 민족의 원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들이 자신을 감옥에서 끌어낸 다음에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신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바로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은 바로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악한 영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악한 영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건강 잃고 난 다음에, 물질 잃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 악한 영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야 저 악한 영이 나를 지금 이끌고 지옥의 저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악한 영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블레셋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졌겠습니까?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바로 저 블레셋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원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맙시다. 예.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저 악한 영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깨닫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저 악한 영이 내 인생의 원수임을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손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 2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기도 가운데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특징적인 두 단어가 등장을 하죠.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죠? 이번만 단번에. 이렇게 친절하게 노란 글 색깔로 해주는데도 못 읽으면 안 되죠. 자, 이번만 단번에. 여러분 이번만 단번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두 단어를 보게 되면 삼손은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자신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재롱을 재주를 부려야 되는 이 순간,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전에 모여있는 이 순간, 이 순간이야말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 누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 자, 이렇게 부르짖어 삼손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자, 이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웅장한 다곤의 신전이 무너졌어. 여러분 그 웅장한 다곤의 신전이 무너져 내릴 때에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실패자였던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며 부르짖는 삼손에게 승리의 은혜를, 이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삼손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시린으로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당당하게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실패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시작이 좋았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짐으로 결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주어진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추된 그의 인생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해 주시고 당당히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비난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아무리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간절히 회개하며 주여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최후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서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삼손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적에게 결박을 당하고 자연사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음의 날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는데 세상 향락을 추구하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젊음의 날에는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충성된 삶을 살다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동안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삼손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